우리들의 윤가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전하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어요. 그 우선 그 사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에게 장편 영화 첫 장편 영화 제작해 주신 영상원의 이승우 선생님, 그리고 특히 제가 시나리오로 고민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창동 감독님께 너무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그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작은 영화인데 놓지 않고 엄마처럼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함께 달려주신 그 CJ 콘텐츠 개발팀 식구들, 우리 N9 식구들, 특히 우리 영화사 아토 김승호 PD님 비롯해서 저희 그 가족 같은 언니 오빠 PD님들 네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랑하는 저희 배우들 수인이, 혜인이, 서연이, 그리고 성인 배우들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,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정말 영광이었던 저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더 영화 열심히 만들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 독일 영화사, 이번에 시상을 듣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9일 영화상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. 바로 유현모 영화예술상인데요. 제 2회 9일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